지난 4월 천안TV에서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재정비를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걸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아직까지도 이 교회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신도들이 예배 집례를 위해 교회를 찾은 목사를 막아섰고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.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천안시 교회는 1년 가까이 김 아무개 담임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런데 김 목사가 지난 21일 예배를 집례하겠다며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고 반발한 신도들이 김 목사를 막아섰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에 이르러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김 목사는 경조사비와 목회활동비 횡령,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. 앞서 이 교회는 임시당회를 열어 목회활동비 횡령,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이 교회가 속한 충남노회에 위임해제를 청원했고 충남노회는 올해 4월 김 목사를 면직 처분했습니다. 김 목사는 이에 맞서 목사 면직 효력정지 가처분과 임시당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습니다.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모두를 인용했습니다.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김 목사는 기사회생했습니다. 그러나 신도들은 본안 소송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부적적 비리 또한 너무 많아요. 도둑질, 횡령, 사문서 위조, 성도 신방 안하기, 말씀 표절, 성도 사찰 등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조금도 잘못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 교회가 김 목사가 오기 전처럼 사랑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교회, 매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천안TV 지우석입니다. 하늘이 내려주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.